한국말 하시는 이거 형 어디 있는 거냐? 디자인, 패션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? 난 이거 운명이라고 생각해. 이거를 꼭 꺼줘. 다음에 보면 뒤졌어. 야! 나만 빼고 다 지었대니까! 회장님? 내가 이거 산다. 책상에서 뭐하니? 아니 남의 메일을 보고 그러지. 제 메일 봤어요. 스파이냐? 네? 너 누가 보냈어? 무슨 말씀이세요? 그러니까 켜보라고. 해석해봐. 당신의 지원서가 우리 학교에서 통과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. 이게 어딘데? 미국이에요. 비행기 값하고 한 학기 등록금만 빌려주시면. 너 전 맹랑하구나. 붙으면 얘기하자. 자냐? 아니요. 그 얼른 비행기표 사. 네? 알아보니까 꽤 좋은 학교더라. 고맙습니다, 아내. 고맙습니다. 쉬어.
하는데 어떤 기자신지 알아서 잘라버려. 난 저 가끔 보고 싶다. 내가 소녀한 얘기 왜 답이 없어? 미안해서 이러는 거야? 아니면 필요해서 이러는 거야? 둘 다.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해? 근데 내가 너무 어렵고. 지금은? 지금이라면 널 보호해줄 수 있지. 그래? 우리 다시 시작하자. 입이나 닦아. Rejected the admission? I don't understand what you're saying. See? You rejected the offer. 아, 안녕하세요. 저 다영이에요. 혹시 사장님 계세요? 예? 무슨 일이신데요? 잘못되는 바람이에요. 당장 돌아갈 비행기 표도 없고. 돈 좀 줘서 보내세요. 뭔가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요. 오죽하면 기억도 못할 거 뻔히 알면서 여기까지 왔겠어요? 그냥 어디서 뭐가 잘못되는지만 좀 알아봐 줄 수 있나? 그거 부탁드리려고. Our school has never conducted an interview like this before, but an influential figure has strongly requested the board of directors to arrange this interview. 멀쩡하게 생긴 것처럼 하나같이 다 게이야. 저 게이 아닌데요. 한국말 하시는 한국분이시죠? 게이도 아닌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? 그건 제가 궁금한 건데요. 뭔가 착오가 생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나가요. 야! 정말 사장님이세요?